자, 들어갑니다. Part 5, 6입니다. 자, 1번 보도록 하죠. 자, 1번, ABCD가 Publication, Publishers, Publish, Is Publishing 이렇게 나왔어요. 자, 빈칸 앞에 보니까 지금 Trade, 어저께도 문제 풀었는데 빈칸 앞에 명사하면 빈칸에다가 명사를 한번더 집어넣어라. 그래서 복합 명사를 만들어주는 게 대부분 정답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네, 그리고 앞에 이 형용사가 이 복합 명사에 걸리는 거지. 그죠? 자, 명사를 골라주면 됩니다. 명사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네. 그런데 앞에 관사가 어네. 자, 그래서 뭐 골랐어요? 자, 골라주세요. 정답. 뭐 골랐어요? 그래서? 그치. Publication. 이거 골랐죠, 오늘? 네, 이거 뭐 어렵지 않죠? 네, 그 다음에 2번으로 갑니다. 자, ABCD가. 자, within, if, that, by. 이렇게 나왔어요. 자, 빈칸 앞에 be submitted. 제출돼. 빈칸 뒤에 the end of the month. 월말. 그럼 뭐라고 하면 돼? 월말까지 그러면 되잖아. 그죠? 예, 정답. D, 고르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3번. ABCD가 at, around, into, of. 전치사들로 나왔는데, 앞에 보니까 planning to expand. 확장할 계획이에요. 빈칸 뒤에 India. 인도로 확장할 거다. 이러면 되죠? 예, 자, 그래서 뭐 골랐어요? 전치사? 골라주세요. 전치사? 이제 into가 알맞죠? 예, C 고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으로 가서 ABCD가 her, herself, she, hers 나오는데, 자, 빈칸 앞에 for, 빈칸 뒤에 efforts. 노력, 명사잖아. 그죠? 명사 앞에 빈칸이니까 무슨격? 골라주세요, 정답. 명사 앞에 빈칸이니까 소유격. 어저께도 문제 풀었고, 그죠? 아무도 안 틀렸죠, 이거는? 다 맞췄죠? 그 다음에 5번으로 가서 ABCD가 attends, attended, will attend, attend.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빈칸 앞에 보니까, banking conference, 그 다음에 she, 그 다음에 이제 ABCD가 다 동사죠? 그래서 그녀가 참석하는 이제 컨퍼런스인데, 자, ABCD가 현재, 과거, 미래, 현재인데, 일단은 D는 못 쓰겠죠. 주어가 she니까. 그래서 시제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있네, 이거. last가 있네. 자, 골라주세요, 정답. 그래서 무슨 시제? 당연히 과거 시제. 고르면 되는 거죠. 간단하고.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가서 ABCD가 when, because, after, already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거 뭐야? when, 접속사, because, 접속사, after, 양다리, already, 부사. 부사는 무조건 오답이죠? 접속사 전치사 문제에서. 네. 자, 빈칸 뒤에 the success of his restaurant. 명사구입니다. 자, 명사구 앞에 뭐 골라야 돼? 자, 골라주세요. 정답. 그래서 명사구 앞이니까 그렇죠. 전치사가 될수 있는 거 고르셔야죠. 양다리, C 네,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갑니다. ABCD가 except, before, as, onto 이렇게 나왔어요. 자, 지금 보니까 전치사, 양다리, 양다리, 전치사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빈칸 뒤로 보니까 tonight's benefit dinner라고 명사예요. 자, 명사 앞이니까 전치사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ABCD가 다 돼요, 지금.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해석을 해버리죠. 두 줄밖에 안 되니까. 자, 해석해 보니까 the director of Yon Park Clinic will deliver a speech. 그래서 요 병원장이 이제 연설을 할 것이다. 뭐라고 하면 돼요? 오늘 자선 만찬에서, 아니 만찬 전에 이러면 되겠네. 그죠? 자, 골라주세요. 정답. 만찬 전에. 밖에 말 되는 게 없잖아, 지금. 그죠? 네, 자, 골라주세요. 그렇지. B 얼른 고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8번으로 가서 ABCD가 토를 토를링 토를리 토를드 나왔습니다. 자, 빈칸 앞에 빈칸 뒤에 redesigned appearance. 이게 뭐예요, 지금? 빈칸 형용사 명사. 요거죠? 요땐 빈칸에 뭐가 들어가요? 자, 골라주세요. 그렇지. 부사 고르셔야죠. 네. 자, 틀리면 훅 가는 건데. 다 맞췄죠? 자, 그 다음에 C로 가서, 이제 뭐냐. 9번으로 가서. 자, ABCD가 expensively expanded, 그 다음에 expands, expand.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빈칸 앞에. 이거 어저께 우리 문제 풀었던 것 같은데? Hyptext New Database Software. 주어. 그 다음에 여기가 Search Capabilities. 여기가 목적어. 그래서 이게 has하고 이거랑 합쳐가지고 동사를 만들라는 거 아니야, 지금. 그죠? 자, 골라주세요, 정답. 그래서 have pp 골라주면 되는 거죠? 예. 어저께 특강 때이 문제 풀었잖아. 똑같은 거. 그죠? 예, 단어만 바뀌어 있고. 예. 그 다음에 10번으로 가서 ABCD가 firm, program, peace, industry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앞에 design하고 합쳐가지고 복합 명사를 만들어 주라는 말이죠. 자, 중간 규모의 design 뭐.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길우드 인테리어즈 회사 이름이겠네. 그죠? 자, 골라주세요. 정답은 회사.
A 고르시면 되겠죠? 네. 자, 어려울 거 없고. 그 다음에 11번. ABCD가 original, entire, casual, local.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빈칸 앞에서 보니까 일단은 freshness, 신선함을 보장하겠대요. 자, 그 다음에 uses ingredients only from 무슨 farms. 자, 어디에서, 어디에 있는 농장, 아니, 무슨 농장에서 재료를 가져와야지 신선하겠어요? 자, 골라주세요. 정답? 그렇지. 로컬 고르면 되겠죠? 예. 이 문제는 약간 시야를 넓혀서 이런 키워드를 보시고 답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으로 가서 ABCD가 there, them, they, themselves 나왔어요. 자, 빈칸 앞에 within, 빈칸 뒤에 budget. 명사 또 나왔네? 뭐야, 두번 나왔네? 명사 앞에 빈칸이에요. 자, 골라주세요. 정답? 소유격. 예. 보통 한번 나오는데 두번 나오는 건 진짜 정말 드문 일인데. 틀리면 진짜 훅 가는 거야. 이거 두개 틀렸으면 끝장이야. 더 이상 이제 해설 안 들어도 돼요. 안 틀렸죠? 자, 그 다음에 13번. ABCD가 examined, reduced, stated, 그다음에 qualified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빈칸 앞에 라피마 Accounting Partners 이 회사가 뭐 했다? 빈칸 뒤에 expenses 지출을 by limiting international travel 국제 출장을 제한함으로써 지출을 어떻게 했다? 자, 골라주세요. 정답. 출장을 제한하면 지출이 줄어들겠죠? 네, 지출을 줄였다. B 고르시고. 그 다음에 14번으로 가서 ABCD가 by buyer, bought buyers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빈칸 앞에 보니까 지금 first time, 처음으로 하는 형용사예요, 형용사. 형용사 뒤에 빈칸이니까 명사를 고르시면 되는데, 명사가 두 개예요. 이거냐? 이거냐? 단수를 쓰려면 앞에 어나 더가 있어야겠죠? 아, 그럼 뭐야? 복수 들어가면 되겠죠? 네, 정답은 그래서 D 고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5번으로 가서 ABCD가 partially, immediately, nearly, thoroughly 나오고 빈칸 앞에 as, 빈칸 뒤에 a week. a week면 이게 어가 숫자죠? 자, 숫자면 무조건 뭐야? 골라주세요, 정답. 무조건 nearly죠? 네. 이거 실전반 수업 들은 사람들은 나랑 뭐 수도 없이 많이 쓰세요. 그죠? 자, nearly. Nearly 아니면 뭐예요? 항상 답이 almost하냐 맨날. 그죠? 요 뒤에 맨날 나오는 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숫자. 그죠? 또 all, 또 every, 또뭐 entire, 또 complete 라든가 또 finished 요런 거 있죠? 자, 요런 애들을 보이면 앞에 무조건 nearly 아니면 almost. 이건 뭐, 툭 하면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그죠? 예, 벌써 실전반 수업에서는 이번 달만 해도 벌써 한 두세 번 풀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죠? 예, 그래서 무조건 요거 고르고 빨리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고, 16번으로 갑니다. 자, ABCD가 both who, besides, since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 뭐, 다양한, 유형의 보기들이 등장을 했는데, 일단은 both는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뒤에? 명사가 나올 수 있는데 복수 명사가 나와야죠. 뒤에 붙으려면. 그죠? 복수 명사 아니면은 어떻게? 보스의 짝 엔드가 있어 줘야죠. 근데 빈칸 뒤에 지금 offer 동사가 나왔으니까 될 수가 없죠. 요 엔드는 보스의 짝 엔드가 아니죠. 요거 세 개를 나열하는 엔드예요, 지금. 그래서 보스는 들어갈 자리가 아니고. 그다음에 who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뒤에 동사 나오는 거 맞죠? 그다음에 besides 이거는 뭐야? 전치사로도 쓸수 있고 부사로도 쓸수 있어요. 일단 빈칸 뒤가 동사이기 때문에 전치사는 못 써. 근데 부사로 쓰려면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문장의 맨 앞에 들어가야죠. 문장 맨 앞에. 그래서 이건 못 씁니다. 접속 부사니까. since는 양다리죠. 양다리니까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든지 접속사로 써서 아니면 전치사로 써서 뒤에 명사가 나오든지 어쨌든 바로 뒤에 동사니까 못 써. 그죠? 되는 거 뭐밖에 없어요, 지금? 후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 하나씩 차근차근 따져 보시면 돼요. 빈칸 뒤에 동사 쓸수 있는 건 관계대명사 후밖에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17번으로 가서 ABCD가 some whatever above each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빈칸 앞에 will do 나왔고 빈칸 뒤에 보니까 they can 나왔는데 자, 주어 그다음에 원래는 can do인데 앞에 do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략한 거예요, 지금. 동사까지만 나왔어요. 그리고 뭐를 한다라는 목적어가 빠진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앞에 지금 동사만 나왔으니까 선행사가 없어요. 그래서 빈칸 앞에는 선행사가 없고 빈칸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다. 그래서 뭐야? 복합관계대명사가 답이 되는 문제입니다. 정답 그래서
B, 예, 그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사 문제가 약간 이렇게 까다롭게 두 개가 출제가 됐어요. 예. 자, 그다음에 18번으로 갑니다. 자, ABCD가 approximate and following recent leading 이렇게 나오는데, 자, 빈칸 앞에 until the, 빈칸 뒤에 business day, 영업일. 자, 대략적인 영업일 안 되죠. 다음 영업일 되죠. 최근 영업일 괜찮죠. leading 선도하는 영업일 안 되죠. 그래서 결정을 해줘야 돼, 두개 중에 하나를. 근데 앞에서부터 보면은, 자, Cliff's turn, bank will not process deposits. 그래서 그 예금을 처리를 못 해드립니다. 이 말이죠. Made after 4 p.m. 4시 이후에 예금하신 거 처리를 못 해드려요. 다음 영업일까지는 처리 못 해드린다. 이러면 되겠죠? 예, 자, 골라주세요. 정답. 그래서 다음 영업일, following. 예, 그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번으로 가서 ABCD가 completion, completing, completely, complete 이렇게 나오는데, 자, 내가 친절하게 지금 단어로 써놨어요. fuse 하면 이제 원래 뭐그 자동사로 써가지고 뭐 녹는다, 녹으면 이렇게 금속 같은 게 녹으면 이렇게 막 붙어버리잖아, 그죠? 그렇게 접합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동사예요.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 없이 전치사 with 나왔잖아. 뭐랑 이제 둘이 붙는다 요말 아니야 지금, 그죠? 그래서 자동사니까 문장이 완성이 된 겁니다. 자, 골라주세요. 정답. 그래서 부사 고르셔야죠. 예, 어저께도 자동사 뒤에 빈칸에 부사 고르는 거, 우리 특강 때 문제 풀었었습니다. 예, 자, 자리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럼 20번으로 가서 ABCD가 conduct, identify, connect, arrange 이렇게 나왔어요. 자, conduct 자동사의 타동사예요? 타동사, 그죠? identify 타동사, 그다음에 connect 타동사. 다 타동사 아니야. 그죠? 전치사 for 붙여 쓸수 있는 거 뭐밖에 없어요, 지금? arrange밖에 없죠? 그래서 arrange for 사람, 그다음에 to 부정사. 그래서 이 사람이 만나도록 일정을 잡아준다. 요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단어의 용법을 좀 알고 정답 D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1번으로 갑니다. ABCD가 collect, collecting, collection, collected. 자, 빈칸 앞에 디지털. 아, 형용사 아니야. 앞에 관사 어 있고. 그죠? 네, 자, 골라주세요. 정답은? 관사도 있고, 형용사도 있으니까 뒤에 빈칸에, 그렇지. 컬렉션, 네, C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번 가서 ABCD가 supply, distribution, serving, variety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빈칸 앞에 has decided to add, 추가하기로 했어요. 더큰 뭐를. 그다음에 to the menu. 자, 메뉴에다 뭐를 추가해? 공급을 추가해, 배포를 추가해, 서빙은 그 1회분의 그 음식 1회분 제공량을 말해요. 그걸 추가해, 버라이어티, 다양성을 추가해. 메뉴에다 뭐 추가하고 싶어요? 골라주세요, 정답. 메뉴에다 뭐 추가하고 싶어요? 그렇지. 그죠? 말 되는 게 버라이어티밖에 없죠. 예. 답만 말해야 되는 거 아니고, 예. 다른 말 해도 돼요. 예. 뭐, 무슨 말 하고 싶어요? AD님 뭐 물어보고 싶어요? 궁금한 거 없으니까 그냥 듣고 있는 거야, 그냥.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요거? 아, 메뉴니까, 메뉴에다가 서플라이를 추가한다는 의미상으로 안 되죠. 단어 의미를 좀 제대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골라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3번 갑니다. 자, ABCD가 experience to experience, experienced, experienced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빈칸 앞에 for, 빈칸 뒤에 singers, 명사. 명사 앞에 빈칸이니까 형용사. 형용사 어딨어요? 자, 골라주세요. 그렇지. 경험 많은 D 고르시면 되죠. 예. 틀리면 훅 가는 거잖아, 이거. 그죠? 예. 틀렸으면 이거 그냥. 그렇지. 어저께도 experienced 얘기했었죠, 어저께. 예. 자, 어저께도 내가, 예언을 했네. 본의 아니게 예언을 하네, 맨날. 그 다음에 24번 갑니다. 깃발 세워? 깃발. 하나 열까? 자, 그 다음에 24번. ABCD가. Confirm official, 그 다음에 competent, natural. 자, 빈칸 앞에 the, 빈칸 뒤에 opening of the exhibit. 뭐야, 전시회 개막. 이거죠? 명사죠, 명사. 그러니까 형용사 골라줘야죠. 일단은 이거는 빼고, 앞에 관사 있으니까 그 동사 빼고. 자, 그럼 뭐야? 공식 개막, 유능한 개막, 자연스러운 개막. 당연히 공식 개막. 골라주셔야죠. 예. 자, 그 다음에 25번. 자, ABCD가
Record, 그 다음에 Solution, Selection, Preference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빈칸 앞에 Boast,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예, Boast는 보통 이제 사람한테 안 쓰고 어떤 그 장소를 소개할 때, 업체 같은 거 이렇게 광고할 때 뭐를 자랑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쓸때 Boast 동사를 쓰고, 자, 그 다음에 인상적인 뭐를 자랑한다, 빈칸 뒤에 of carpet and rugs, 카페트와 깔개의 인상적인 뭐를 자랑한다, 인상적인 기록을 자랑한다, 인상적인 뭐야 이거, 해결책을 자랑한다, selection, preference, 제일 자연스러운 거 뭐예요 지금? 인상적인 기록을 자랑해요? 그렇지, 인상적인 셀렉션이죠. 우리가 아주 이렇게 판매하는 품목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판매하는 품목들이 되게 인상적이다. 요점을 자랑한다. 요 말이죠. 네, 정답 C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으로 갑니다. ABCD가 specifying, specifically, specific, specify. 자, 빈칸 앞에 was formed, 수동태, 뒤에는 부사. 네, 빨리 고르고 가면 되죠. 네, 간단하고. 그 다음에 27번 ABCD가 whose, which, either, other.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은 관계사가 두개 나왔는데 어저께 풀었다 이거 앞에 그렇지 to of 요게 나오는 순간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네, 얼른 고르고 가시면 됩니다. 와나두개 예언했어 어저께. 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나오지 가르쳐준 게어 토익은 역시 2교야 진짜 그죠. 네. 좋아. 내가 소름이 돋겠어, 내가 막. 내가 가르쳐주고 막. 자, 그 다음에 28번 갑니다. 네. 자,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맞춰야지. 그게 문제죠. 이건 맞췄죠, 다. 응? 누가 공세우냐고요? 그런 건 묻지 마세요.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자, 28번 갑니다. 자, ABCD가 Effective, Reluctant, Concerned, Contained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빈칸 앞에 The Most, 빈칸 뒤에 ways to train yourself. 그렇지. 당신 자신을 훈련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요거죠? 정답 A 고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9번은 ABCD가 catch up, take after, pick up, call on. 의미 다 써놨어요, 내가. 요거 의미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catch up은 뒤에 with가 붙어야 되고요. call on은 뒤에 사람이 나와요. 네. 그 다음에 take after, 누구를 닮는다는 말이고. 자, 빈칸 앞에 must, 빈칸 뒤에 보안 출입증. 이니까 당연히 보안 출입증을 뭐 해야 돼? 픽업 해야죠? 예, 정답 C 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건뭐 보안 출입증을 따라잡아, 보안 출입증은 닮아, 보안 출입증한테 뭘 요청해 사람도 아닌데, 다 말이 안 되는 거고, 픽업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번으로 가서 ABCD가 late, later, latest, lately 나오는데, 자, 이거는 빈칸 뒤에 Mr. 뭐냐, Lacombe has been working. 이 현재 완료라는 걸 보고 좀 고르셔야 돼요. 이거는 좀 해석을 해가지고 현재 완료니까 알맞은 게 뭐예요? 그렇지. 최근에 해주는 게 제일 알맞죠? 정답을 그래서 D 골라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late 같은 것도 들어갈 수는 있거든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late 다음에 사람 이름이면은 고 누구누구 죽은 사람 이런 뜻인데 앞에 더가 붙어요. 그럴 때는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later, latest는 사람 앞에 쓸 수가 없죠. 이런 애들은 의미상으로. 네, 그래서 이거는 다 지워버리시고 lately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죠. 그런 애들 현재 완료, 과거 고를 때 쓰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31번으로 갑니다. 자, ABCD가 whenever, as far as, even though, so that 보면은 전부 다 뒤에 주어 동사 나오는 애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해석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접속사 어휘 문제예요.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앞에는 필요 없어서 내가 뺐고요. 여기서부터 보시면 돼요. Ensuring that. 자, 보장해줘요. You have the dining service you need. 필요하신 식사 서비스를 받아. You desire it. 원할 때마다. 원할 때마다니까? 그렇지. Whenever. 골라주면 되겠죠? 네, 그렇게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32번. ABCD가 eventually, frequently, at a time, in advance.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must register. 등록해야 돼? 전화로? 최소한 2주? 자, 골라주세요, 정답. 최소한 2주? 전에? 그렇지. In advance. 고르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33번. ABCD가 have worsened, be worse, to worse, worsening. 동사 뭘 봐야 돼요, 빈칸 앞에서? 동사 뭐? 동사 뭐 봐야 돼, 앞에서? 아, 이걸 봐야 될거 아니야.
익스펙트 몇 형식? 몇 형식? 5형식. 예. 자, 여기가 목적어. 여기가 목적보어. 목적보어에 뭐? 익스펙트면 목적보어에다가 투 부정사. 투 부정사. 정답 어딨어요? 그래서 C. 아, 그렇죠. 익스펙트 5형식 목적보어에 투 부정사. 예, 그렇게 골라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으로 갑니다. ABCD가 ABCD가 형용사 골랐다고? 형용사가 어딨어? 아, 그래서 D 골랐어요, 그래서? 아, 34번. 아니, 뭐, 깜짝 놀랐잖아, 씨. 지금 33번 보고, 뭐, 형용사가 어딨는데 지금 그랬네. 34번. 자, 34번 갑니다. 그래, 34번 어저께 했잖아, 이거. 그죠? 자, ABCD, attractive, attraction, attracted, attract. 또 예언했네. 또 예언했어. 자, 난, 맨, 나, 이거, 이거 어떻게 했잖아, 이거. found. 목적어가 좀 길죠? 예. Most of the nine color variations of the Melbay Persis. 여기까지가 목적어. 예. 목적보어. 나 마치 출제위원이 된것 같아. 형용사. 그러면 되는 거죠? 내가 found가 제일 많이 나왔다고 그랬잖아, 지금까지. 또 나왔어요, found. 어저께 found가 제일 많이 나왔다니까, 동그라미 쳤지, 내가 어저께? 그리고 1년에 한번 나와요, 이거. 1년에 한번 나오니까 이제 올해는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근데, 또 몰라요. 하반기에 한번더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 시험 횟수가 늘었거든, 지금. 거의 한 20번 보죠, 지금, 시험을. 그래서, 나오면 한번더 나올 수 있고, 나오면 하반기쯤에 아마 한번더 나오지 않을까. 내 생각에는. 예. 하지만 그거는 100% 아니야, 그거는. 그래서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는. 공부는 해 두셔야 돼, 그래도. 그죠? 자. 자, 그다음에 아까 뭐 월스 어디지? 월스가 뭐냐고? 동사냐고? 월스는 형용사죠. 예. 형용사예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는 동사. 미안합니다. 월스는 원래 형용사인데, 여기서는 동사. 그더 악화된다, 이런 뜻으로. 여기가 N이 빠진 것 같은데, 지금? 그죠? 오타인 것 같아요, 월슨. 그렇죠. 월슨, 이게 형용사고, 오타다. 월슨, 예. 134번이 고난이도냐고요? 고난이도는 아니지. 문장 그, 들어가는, 이 형용사 들어가는 자리만 알면 되는 거니까. 고난이도는 아닌데, 자주 나오진 않죠. 1년에 한번 나오는 거니까. 예. 자주 사용하지 않는 문장이라는 거죠. 어려운 건 아니고. 자, 그 다음 35번으로 갑니다. 자, ABCD가 degree, basis, face, 그 다음에 impact 나왔습니다. 자, 빈칸 앞에 the final, 최종, 빈칸 뒤에 of a 10-year drainage improvement program. 10년짜리 배수관 개선 프로그램의 마지막 뭐? 뭐예요? 마지막 단계 하면 되겠죠? C.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마지막 정도, 마지막 기초, 마지막 충격, 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6번으로 갑니다. ABCD가 Most alike, recent, very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빈칸 앞에 adults and children, 어른이랑 애들이랑 will enjoy, 즐겨. 둘다 즐겨, 둘 다. 둘다 즐겨, 어딨어요? 둘다 즐겨. B 골라야죠, alike. alike 하면 이제 뭐 똑같이, 뭐 유사하게 이런 뜻이니까. 그렇게 기억하시고 정답 고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7번. ABCD가 will begin, have begun, will have begun, to begin 나왔습니다. 자, 빈칸 앞에 Many regional orchards, 주어. 빈칸 뒤에 catering to tourists라고 이 동명사가 목적어죠. 그래서 동사가 들어가야 되고, 동사가 아닌 거 없애버리시고, 자, 미래, 현재 완료, 미래 완료. 빈칸 뒤에 여기 in the last few years라고 나왔어요. 자, 무슨 시제? 골라주세요. 이번 달은 이상하게 시제 문제가 많이 나오네. 시제 문제가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그렇게 찾아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그렇지, 주어는 복수고. 이제 주어, 이제, 이거는 그 수일치가 아니라 시제, 뒤에 요거, in the last few years, 요거 보고 고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8번 ABCD가, in case, regardless, whether, rather than, 이렇게 나왔어요. 자, 뒤에 of를 붙일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지금? 두 개밖에 없지. in case of하고, regardless of. 요거밖에 없죠? 그런데, in case of는 뭐야? 뭐뭐의 경우에.
이런 말이고, 그죠? Regardless of는 뭐뭐에 상관없이 이거죠? How small? 얼마나 작으냐에 상관없이 그래야지 얼마나 작으냐의 경우에 이거 이상하잖아, 그죠? 의미상으로 B 고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모양만 좀 특이하다 일 뿐이지, 그죠? 그 다음에 39번 ABCD가 oversaw, overseeing, will oversee, had overseen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빈칸 앞에 he, 빈칸 뒤에 operations. 자, 동사가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동사 아닌 거 없애버리시고, 자, 과거, 미래, 과거 완료. 자, 뒤에 보니까 when it opens next June이네. Next June. 자, next June. 자, 골라주세요. 무슨 시제? Next June만 보면 되잖아. 무슨 시제? 그냥 미래 고르면 될거 아니야. 그죠? 예. 뭘 생각 많이 할 필요 없죠. 예. 시간 조건 부사절이니까 여기 현재를 쓴거 맞죠? 근데 그거 상관없잖아, 지금. Next June이니까 미래 아니야. 그냥 C 고르면 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40번. ABCD가 pertaining to, across, in spite of, through 나왔습니다. 자, 빈칸 앞에 additional details, 추가적인 세부 사항. 빈칸 뒤에 the workshop. 워크샵에 뭐라고 해야 돼요? 워크샵에 관련한 추가적인 세부 사항. 이러면 되는 거죠. 예, 자, 골라주세요. 그래서 전치사. 뭐 골라야 돼? 뭐뭐에 관련한? 그렇지. A 고르면 되겠죠? 예, pertaining to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어렵지 않네, 그렇게. 그죠? 9개밖에 안 틀렸어. 잘했구만. Part 6도 봐야죠. 자, 보겠습니다. Part 6. 41번. ABCD가 will come, came, comes, was coming. 시제 문제네. 그죠? 시제 문제니까 그냥 읽어야 됩니다. 시제 문제는 빈칸 앞뒤가 아니죠. 자, 읽어보면은 The annual Sudbury Apple Fair. 사과 축제래요. 그 다음에 to Northern New Town on October 17th. 10월 17일에 왔다는 건지 올 거라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This beloved country fair. 자, 이 아주 사랑받는 이 축제가 has been held. 열려왔다. 그 다음에 이 공원에서 지난 20년 동안. 그런데 올해에는 얘네가 그거를 이제 무슨 장소로 옮기기로 했다. 이걸 가지고 아직 이걸 시제를 판단 못 하겠는데? 그죠? 이게 뭐 했다는 건지 할 거라는 건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요거는 좀 유보해야 됩니다. 이걸 먼저 보죠, 이거. 자, 어떤 장소로 옮기기로 했다? 더 가까운, 더 조용한, 더 큰, 더 햇빛이 잘 드는. 이것도 알 수가 없네. 뒷문장 가야겠네. 자, 뒷문장. The decision to have more space 나왔다. More space래요. 자, 42번부터 고르세요. More space. 그렇지. 더 큰. Larger. 골라주셔야죠. C. 골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문장 잘 보세요. The decision to have more space. 더 많은 공간을 쓰기로 한그 결정은 turned out to be the right one. 옳은 결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 이 축제를 지금 했다는 거야? 할 거라는 거야, 지금? 자, 골라주세요, 정답. 했다는 거죠? 네, 정답. 그래서 과거 B 네,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3번으로 가서 ABCD가 on, in, over, with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빈칸 앞에 participate. 자, 빨리 고르세요. 전치사. participate 뒤에 in 골라줘야죠? 네, 이것만 간단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44번으로 갑니다. 44번 ABCD가 loyalty, loyal, loyalties, loyally, your 소유격 뒤에는 뭐예요? 자, 고르세요. 정답. 소유격 뒤에는 명사. 네, 골라줘야죠. 네. 갑자기 다들 왜 이렇게 신났어, 막. 그다음에 C? 여기서 44번에서 C 말하는 거예요, 지금? loyalties? 로열티는 추상명사니까 복수형으로 안 쓰죠. 네. 그 다음에 45번으로 가서, 네. 단수로 써야죠, 이거는. 네. 기본적으로. 네. 그 다음에 45번, ABCD가, Radio Travel Training Savings 나왔어요. 자, 전부 다 프로그램을 붙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문장을 보고는. 뒷문장을 가보겠습니다. 뒷문장, In our Sugiyama Cares Program, All orders over 30 pounds will receive a 5% discount래. 디스카운트 무슨 프로그램? 자, 골라주세요. 디스카운트니까 무슨 프로그램? 디스카운트 해주니까. 그렇지. Savings 프로그램이죠. 예, D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6번 ABCD가 My, her, your, our. ABCD가 다 소유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격을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라 수화성을 판단하는 문제. 자, 수화성을 판단하는 문제는 그냥 문장을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빈칸 앞뒤가 아니라. 자, 해석합니다. As a regular customer, 단골 손님이시기 때문에, 누가, 그 다음에,
당신의 회사의 계정이, 답을 말해버렸네. 자, 골라주세요, 정답. C. 아니, 당신들한테 할인해준다, 그렇게 해야 될거 아니야. 아니, 편지 써가지고, 고객한테 편지 쓰면서, 고객한테 편지 쓰면서, 자, 저한테 할인할 겁니다. 뭐야, 파는 사람이 자기한테 할인하는 게 어딨어. 그죠? 당연히 당신이지. 그죠? 네. 자, C 고르면 되고. 그 다음에, 아, 되게 쉬운데, 이번에. 47번. ABCD가 from inside near away. 자, 시카고 to 발라르타. 자, 골라주세요. 전치사 from. 뭐야, 이거. 무슨 토익 문제 왜 이래, 오늘. 너무 쉬워. 그죠? 그 다음에, each, both, they, this. 다 주어가 될 수가 있죠, 지금. 그죠? 그래서 이 문장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 문장부터 봐야 됩니다. 자, 앞 문장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자, we would be grateful. 감사하겠습니다. If you could complete a short survey, 설문조사를 작성해 주시면은, about your experience with our company. 우리 회사에서 이제 경험하신 것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좀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should take approximately 4 minutes. 4분밖에 안 걸려요. 자, 뭐라고 하면 돼요? 이것은 4분밖에 안 걸립니다. 이러면 되겠죠? 정답, this 골라주시고, 간단하고. 그 다음에 49번 ABCD가 report improve value provide. 자, your feedback will help us. 당신의 피드백이 우리를 도와줍니다. The way we serve you. 우리가 당신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뭐 하도록, 그렇지, 개선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50번 갑니다. 자, ABCD가 to increase, increasing, increased, will increase 나왔어요. 자, 빈칸 앞에 this project, 주어. 그 다음에 storage space, 목적어. 동사 자리. 동사가 아닌 거 지우시고. 이거랑 이거 지우시고, 과거냐, 미래냐. 자, 시제 문제니까 문장 해석해봤는데, 이걸로 알 수가 없고, 앞 문장 가봐야죠. 앞 문장 갔더니, The Fernwood Research Library is scheduled for renovation 이라고 예정이 잡혀 있다는 말이 나왔어요, 지금. 그럼 무슨 시제 문맥상으로? 자, 골라주세요. 무슨 시제? 그렇지, 미래 시제죠. 네, D 골라주시고. 그 다음에 51번으로 가서 ABCD가, rather, nevertheless, 그 다음에 similarly, previously, 접속부사 문제. 자, 앞뒤 문장을 무조건 해석해야죠. 자, 앞 문장. The library is to remain open during the process. 그래서 이 개조 작업을 하는 동안에도 도서관은 문을 열긴 열 거예요. 그 다음에 빈칸 뒤에 some library collections will be temporarily unavailable. Unavailable 말이 안 나와. Unavailable. 그래서 근데 어떤 일부 소장품들은 이용할 수가 없을 겁니다. 도서관 문은 열 거야. 하지만 일부 소장품은 이용할 수 없을 거야. 자, 알맞은 접속사, 아, 부사, 예, 말, 계속 헌어와 말이에요. 알맞은 접속부사, 골라주세요. 그렇지, nevertheless. 앞뒤가 상반되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찾아주셔야죠. 예. 그 다음에 52번입니다. 자, ABCD가 mislabeled, unassociated, unvalued, inaccessible. 그 다음에 a list of these, 그 다음에 collections. 그러면 이 무슨 소장품, 이 이용할 수 없는 소장품 이러면 될거 아니야. 이용할 수 없다는 의미로 쓰는 게 뭐예요? 지금 ABCD 중에서? 그렇지. inaccessible이죠? 네, 정답 D. 그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지. 네. 어려운 거 없는데? 12개 틀렸어요? 12개 틀리고, part 7도 만약에 12개 틀렸다면은? 그러면 몇 점이야? 350에서 한400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350, 400 사이라고 보면 되는데, 훅 가는 문제를 안 틀렸다는 가정하에 10개 찍었어? 뭐야. 에이, 빨리 푸는 훈련을 좀더 해야겠어. Part 5, 6를 빈칸 앞두고 빨리빨리 풀고 넘어가게. 쉬운 것들은 막 1초 만에 풀고 넘어가야죠. 어려운 것들은 30초 이내로 풀고 그렇게 해야죠. Part 7, 파트 7도 하냐고요, 여기 수업에서? 예, 하고 있어요. 그냥 이번 파트 6, 파트 5, 6는 그냥, 예, 뭐, 중간. 어려운 거 별로 없는 그런 문제, 예, 보면 되겠네. 자, 그리고 오늘은
Impala 560만 해드리고, LC가 아직 제가 못 봤거든요. 그래서 LC는 카페에다 올려놓을게요. 정답 그 해설 내가 다 적어가지고 볼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자, 다시 물어볼게요. 잘 봤어요? 점점점점. 또, 다른 분들은? 10개? 평소에 하던 것보다 어떻게 잘한 거야? 어쩐 거야? 소화기가 그 울렸어요? 근데 아무도 안 나갔어? 죽어도 토익 시험 봐야겠다, 이거구만. 네. 네. LC 강의는 최고야. 18일은 모르지. 쉬울 수도 있고. 잘 봤어요? 고사리님 잘 봤어요? 예. 고사리님 옛날에 요거, 옛날, 아 저번에 몇달 전에 수업 들었었는데? 그지? 도던에서 다 외우고 있어요? 하도 내가 시켜가지고 맨날 시작 요거 해가지고. 그래요. 예. 또 수업도, 뭐, 저희 필요하면 또 수업도 들으시고, 예. 특강하는 거 계속 잘 듣고, 그리고 2년 전에 했으면 빨리 저기 마무리 지어야지. 수업, 이제 토익 공부 이제 그만하세요. 토 나와. 빨리 끝내야지. 점수 다시, 2년 지나가지고, 예, 그래요. 그래서 특강 요거 저기 무료로 계속 볼수 있게 올려놓으니까, 예, 보고 또 다시 해보시고, 많이 잊어버렸으면 다시 또 수업 다시 듣고 공부하시고, 고사리님 그거구나. 맞다. 저번에 그, 아톤스님 제자라는 사람이구나. 예. 내일 수업 하죠. 예, 계속 하죠. 내일 월요일인데 해야죠. 예. 우리 수업 4번 남았어요, 지금. 이번 달 수업. 월, 화, 수, 목. 예. 자, 오늘 하여튼간에 요거 해설해 드린 걸로 마치고, 예. LC는 아까 얘기했지만 또 올려드리고, 예.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내일 저녁 때 수업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감기 조심들 하시고, 예, 좋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와주셔서 고맙고, 예, 내일 또 수업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